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르하바살라말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하나 드릴 곡은요, 김승민님의 딥시라는 노래 강좌 해보고 피처링으로 비오님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김승민님 노래를 몇 개 강좌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박세 주인 띄고 김승민 검색하시면은요 몇 곡이 나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시라는 노래 강좌 해볼 건데 이거 지식을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 개포로스포트에 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코드 4개밖에 없습니다. 하나에 복병이 숨어있는데 여러분들은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랑 이 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말하는 거 부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렇게 코드표도 드리니까요, 두 개 다 보시면서 오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코드는 G코드 잡을 건데요,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잡는 G코드니까 1번 줄 소리 안 나야겠죠? 세 개 손가락 막으시거나 1번 손가락 아래로 막으시면 됩니다. 6번 줄부터 4, 4, 2번 줄 다 스트로크 할 겁니다. 자, 다음 코드는 뭐냐면요, 이제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잡아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실 수 있어요. 박세주인님, 저는 발의 코드 못 잡는다 마리요 하시는 분들은요, 1번 줄 안 잡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5번 줄과 4, 3, 2번 줄만, 2프렛, 4, 4, 4 프렛만 잡아주시고 1번 소리 안 나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셨을 때 짠 치시면 됩니다. 6번 줄도 안 나셔야 돼요. 여기 1번 손가락으로 끝으로 쭉 찍으시면 소리 안 납니다. 이렇게 B 코드입니다. 첫 번째 카포 기준으로 B 코드. 다음 코드는 E 마이너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E 마이너 코드는 마지막 C 코드. 코드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알고 계시고 잡으실 줄 아시면요, 우리 김승민님의 딥 C 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손 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느낌만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가보시면 제가 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치는 그 주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느낌이랑 그래도 맛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라예요. 여기 한번 보고 오세요. 자, 그래가지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판뮤트 주법이 사용되는 겁니다. 판뮤트 주법에 말씀드렸는데, 줄 6개를 막아요. 손 날로 쳐요. 손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코드를 아무리 잡아도 소리가 안 난다고. 근데 오른쪽으로 가봐. 그러면 갑자기 둥둥거린다? 둥둥거리지, 멈춰. 이게 판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브릿지에 어느 손 올려놓고 막아시고 치면은 둥둥거리. 이 소리, 이렇게 하는 걸 판뮤트라고 합니다. 팝은 뭐야? 손바닥 안쪽을 말하는 거고, 손바닥 안쪽으로 뮤트를 한다. 그래서 뮤트가 음속인데, 음속은 아니고, 둥둥거리는 이런 게 판뮤트라고 합니다. 정말 짧고 굵은 정말 명강이었습니다. 오른손 주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손 주법 설명드릴 때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OX 퀴즈 죄송합니다. OX인데 O는 뭐야? 쳐라. X는 뭐야? 치지 말고 그냥 지나가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오른손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오른손은 움직이시는 상태에서 OX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OX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요, 고정 댓글도 써 있습니다. O가요,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습니다. 소문자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판뮤트 설명드렸죠? 그래서 판뮤트는 소문자 O를 썼습니다. 대문자 O는 그냥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른손 주법 OX 먼저 풀이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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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O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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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빨리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운업 말씀드리면 다운업 다운업에는 판뮤트 구분이 없으니까요, 이거 방금 보시면서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똑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의 메인 리듬입니다.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중간에 이렇게 점점 있는 거 있어요. 이모티콘 아니고요,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체인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왼손을 놓으시면서 다음 코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G 처음에 G랑 다음 코드 B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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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O 요렇게 놔주신 거예요. 왜? 다음 이제 판뮤트 O 나올 때 B를 잡아주셔야 되니까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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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요렇게 해주시는 거지. 빨리 해보면은 10, 4 요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점점 해놓으면 보면은 왼손을 놓습니다. 다음 코드 잡기 위한 노는 시간 버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E마이너랑 C도 똑같아요. 다음 코드 진행 E마이너랑 C인데요, E마이너 해볼게요. 쿵쿵짜노쿵쿵짜노 그쵸? 마지막에 좀 더 여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바꾸시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왼손이 잘 안 바뀌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왼손만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린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왼손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셋, 넷, 쿵, 쿵, 짜, 놓고, 놓고, 이 매너, 짜, 놓고.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를 이게 정말 메인 리듬이니까 이거를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마스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법,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요 정말 쉽습니다. 한 번씩 치시는 거예요. 아마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노래 틀고 할 때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씩 치시는 거예요. 둘, E 마이너, 둘, C, 넷. 이렇게 박자만 쓰면 돼요. 둘, 셋, 넷. 그렇죠? E 마이너, 둘, 셋, 넷. 정말 쉽죠? 다운으로 치시고 소리만 잘 읽어. 왼손 코드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요, 내가 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없어도 돼요. 1번 주법, 2번 주법. 그러니까 아까 판매 주법이랑 방금 한 번씩 것만 칠 줄 아시면 되는데, 조금 심심하신 분들, 나는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이 나는데 아, 박수 주인이 알려주고 너무 재미가 없고 뭔가 좀 색다른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아까 첫 번째 주법한 거 있죠? 거기에 판뮤트를 다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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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 다운을 다 치시는 거예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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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렇게. 그래서 놓는 포인트 또 잡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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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까 판뮤트 한 것보다 소리가 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한 마지막쯤에 난 너무 흥분돼, 난 이거 다 뒤져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주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 주법 다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나오는 코드는 G, B, E-C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과 코드표 잘 보시면 안 나야 되는 줄까지 다 생각하셔가지고 코드 잘 잡으실 거고요. 주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쿵, 쿵, 짜자, 쿵, 쿵, 짜. 요거 말씀드렸었는데 몇 분들이 영상 돌려보시면 설명드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OS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판밀트 잘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주법은요, 아니 두 번째 주법은요, 한 번 치신 거기 때문에 정말 박자만 지키시고 코드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주법은 첫 번째 주법에 판밀트만 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법으로 우리 김승민님의 딥지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번 2번 1번 주커 요렇게 치시면은 우리 김승민님의 딥스 피처로 비우님 나오신 이 딥스라는 노래 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코드 간단하고요. 오른쪽 주법도 두 개만 되는데 난 좀 이제 좀 욕심내서 세 가지 주법까지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렇게 이 영상 보시면서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하시다가 안 드시는 거나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면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셔라싸.